감은 채로 With her eyes closed. With her eyes closed 라고 하는 거 언뜻 보면 지금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수준 높은 영문법 영어 구문 내용입니다. 보통 그 밑에 설명이 있네요. 전치사 with가 오고 목적격이 오고 그 다음에 closed, root it equal 과거 분사가 와가지고 전치사의 목적어 뒤에 과거 분사가 오는 경우로서 그죠? 의미상의 주어 즉 루트 2D 당하는 주체, 그죠? 이 주체가 바로 부사구가 되는 분사구문이다. 그래서 뭐 분사구문에서도 나오지요. 이런 전치사에서도 나오지요. 동시 상황의 구와 절편에서도 나오지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지요? 알파, 베타, 오메가와를 통해서 with the eyes closed. 정리해봅시다. 위 뜨거운 가슴에 눈을 여자가 눈을 감은 채로 한 번 더 위 뜨거운 가슴에 여자 눈을 감은 채로 아니 눈이라고 해봤자 아이즈 나왔고 눈을 감은 채로 했었을 때 눈을 감게 되어진 채로 눈을 감겨진 채로 했으니까 루트 이드는 나올 거 아니에요. 클로즈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치사 위드가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위드니까 위드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은 알파베타 오메가화로 정리하면 되잖아요. 한 번 더 가슴이 뜨거운 여자가 눈이 감겨진 채로 눈이 감겨진 채로 있는 그 여자의 마음은 그 여자의 가슴은 뭐예요? 가슴이 뜨겁단 말이죠. 위드, 위드 중요한 전치사 위드를 익히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With her eyes closed. 예, 그녀의 눈이 감겨진 채로 With her eyes closed. 예, 눈을 감고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뭡니까? 예. 전치사 다음에 목적적 다음에 과거분사 PP는 뭐뭐 당한 채로라고 하는 중요한 거예요. 전치사 다음에 목적적 다음에 PP, 루트 1이 PP는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분사입니다. 그 위에 오른쪽에 알파벳 오메가와 한 이미지리화 된 걸 보세요. PP, 예, PP는 뭐예요? 우리는 모든 PP는 뭐뭐 당하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목이 피피나게 당한 채로 도망쳤어요. 그 장면 연상하면서 전치사 목적격 피피 익히시는 훈련입니다. 전목이 피피나게 당한 채로 도망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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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목이 피피나게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다음에 피피 과거분사 왔을 때는 뭣뭣을 당한 채로 예 전치사 위드가 부대 상황의 위드를 나타내면서 당함의 목적격 다음에 과거분사가 와가지고 뭐를 말한다? 수동의 의미로 뭣뭣을 당한 채로의 분사구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위에 문장을 보십시오. She was sitting there 그랬어요. Sitting 서 있었습니다. 어디에? 거기에. 누가? 그녀가. 두 번째 보세요. 유니트 2를 봅니다. 유니트 2. With the eyes closed. 키워드는요. 눈. 어떤 눈? Closed. 예. 감겨진 눈. 그 다음에 앞에 왔던 She was sitting there에서 sitting을 중심으로 한 유니트 1. With her eyes closed에서 뭡니까? Eyes를 중심으로 한 유니트 2. 두 개의 말을 무조건 반사식에 의해서 엄마 뱃속말로 조토가 형성이 되네요. 뭐로? 눈을 감은 채로. 그럼요. 이렇게 조사토씨는 무조건 반사식에 의해서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놀라게 하고 모든 사람들, 특히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이나 영어에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정도의 이건 대단한 영어 교육의 혁명이다. 영어 학습의 혁명이다. 예. 국회의원 문법적인 사항들 뭐 일일이 용어 외우지 않고 문법적인 사항들 느끼지 않아도 이 위대한 아하의 공식과 이 패턴과 아라의 이 패턴 그 사이에 엄마 뱃속말 세 가지가 탈탈탈탈 이게
돌아가면서 그것도 그냥 다른 뭐 어떤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무슨 뭐 가르치는 사람들보다도 한 4, 50배 이상 빨리 정확하게 그냥 간파해버리고 파악하고, 그래서 영어 공부 잘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 얻고, 이거 아닙니까? 자, 눈을 감은 채로, 그녀의 눈을 감은 채로가 With her eyes closed. 네, 그녀의 눈을 감은 채로 With her eyes closed.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걸 느낍니다. 이 뜨거운 가슴에 그녀가 눈을 감은 채로 누워있었다. 장면 연상만 해야지, 이미지를 이용만 시켜야지, 그걸 가지고서 무슨 뭐요? 전치사, 부대 상황의 위드 플러스 목적격 대명사 또는 명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수동의 의미를 가지면서 분사 구문으로서 루트 이디하는 주체가 된다. 그런 거 익혀서 시험 문제에 나옵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또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문법이나 구문이나 어법을 익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방식으로 해도 문제에 답이 나오고 문제를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고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녀의 눈을 감고가 뭐라고요? With her eyes closed. 그녀의 눈을 감긴 채로가 뭐라고요? With her eyes closed. Yeah, with the eyes closed였습니다.